교회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두 종류의 설교자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자 같은 설교자, 다른 하나는 증인 같은 설교자입니다. 물론 요즘 세대가 선호하는 목회자는 심플하고 정확하며 분석적인 기자 같은 설교자일 것입니다. 먼저 기자 같은 설교자는 마치 뉴스를 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교리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기자 같은 설교자들은 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청중을 움직이려 합니다. 예를 들어, 기자 같은 설교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할 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이야기가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매우 지적이며 세련되었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해 보입니다. 반면 증인 같은 설교자는 마치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증거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합니다. 증인 같은 설교자들의 특징은 강한 열정과 확신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증인 같은 설교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할 때 마치 자신이 그 전투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다윗의 믿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권면합니다. 기자 같은 설교자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하지만 때로는 남의 이야기를 하듯 설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설교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설교했던 적용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설교를 들은 청중도 얼마 뒤에는 그 설교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설교는 재미있고 유머도 넘치지만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인 같은 설교자는 눈으로 본 바를 확신하며 설교합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합니다. 설교자가 비록 말이 어눌하고 전달력이 부족해도 그 말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도 계속 귀에 남고 가슴에 남습니다. 결국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그런 설교자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럼 이두 설교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생명력에 있습니다. 기자는 사실을 증언하지만 객관적인 보도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요한일서 1장 1절처럼 설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기자나 증인이나 똑같은 사건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는 것과 목격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격언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기자같이 아는 것과 증인같이 아는 것은 근본이 다릅니다. 기자처럼 설교하는 것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묵직한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화려한 말잔치로 시작했다가 그냥 잊혀지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증인처럼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주가 오랜 시간에 걸려 익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내 안에서
잊고 숙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30년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명상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반복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한국의 모든 설교자가 이런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